자, 자신감 많이 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전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1회 5금에 나왔던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그림을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 말한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딱 봤더니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호패가 되겠습니다. 호패에 대한 문제 지금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은 호패입니다. 맞고요. 모든 백성이 가질 수 있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틀립니다. 이 당시 호패는 누구에게만? 남자에게만 나눠주었습니다. 답은 벌써 2번이네요. 자, 16세 이상의 남자라면 16세와 남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안 가지고 다니면요, 이렇게 그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4번,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다가 태종 시기 때 나눠주었습니다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13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통치 규범. 규범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을 기록해 놓은 조선시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낸 책. 내용을 봤더니요, 땅과 집을 사고 나면 100일 안에 관청에 보고해야 된대요. 부모가 많이 아프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대요. 자, 이것은 바로, 그렇죠,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만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2번 하신 분 있을까요? 삼국유사는 여러분들 우리 고려시대 때 쓰여진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삼국시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목민심서는 아직 공부 안 했죠.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데요. 정약용 선생께서 관리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방관리들에게 이제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을 만들게 됩니다. 목민심서이고요. 4번 삼강행실도는요, 유교를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둔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21번 문제인데요. 문제가 조금 독특합니다. 요즘 선주는 부모님과 함께 텔레비전 역사극을 즐겨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다음 역사극이 다룬 시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대왕 세종. 바꿔서 우리가 보통 세종대왕이라고 불러주죠? 말 그대로 세종대왕을 다루었던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세종대왕 시기 자격누를 만든 장영실이 활약하였다. 자격누는요, 물식의 이름입니다. 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니까요. 일단 자격누 들어주시고요. 장영실의 활약, 맞는 소리죠. 2번.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진. 여진족도 맞고 사군육진도 맞아요. 동그라미. 나라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경국대전은요, 이분에게서 유일하게 배운 내용입니다. 성종,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집현전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 집현전의 학자들을 두었죠? 자, 그들로 하여금 훈민정음을 함께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은 조선시대 백성들의 생활 모습에 관한 OX 퀴즈 문제입니다. 정답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관리가 되려면 유교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진 특강에서도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조선은 유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그래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학교 같은 공간이 있었죠. 어딥니까? 성균관. 자, 그러니 이 부분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2번. 죄인을 다스리는 법을 따로 두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서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봤죠. 그렇죠? 그 경국대전에는 나쁜 짓을 하였을 때 이러한 벌을 준다. 곤장 맞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16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틀렸죠? 그렇죠. 모든 백성이 아니라 남자입니다. 4단계. 집을 사고 파는 일이나 혼인에 관한 내용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어디예요? 경국대전에. 자, 그러니 OXXO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태종이 국가기틀 마련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조선이 건국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국가의 기틀이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군. 이러면서 맞는 정책. 보기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묘를 건립했대요. 종묘는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거죠. 수도 언제 옮겼습니까? 태조 이성계 시대 때 옮겼으니 당연히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삼강행식도 편찬 언제입니까? 그렇죠. 세종대왕 시기가 되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요. 경국대전은 성종 시기 때 완성이 되었고요. 자, 결국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 호폐제도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잘 푸셨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게시판을 찾아와 주세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기출문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태종, 세종, 성종 시기 업적에 대해서 묻는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선 전개 편찬되어진 주요 서적, 농사직설, 경국대전, 삼강행실도 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잘 출제가 되니 내용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그동안 이제 역사 공부한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어떻게 어떻게 했대요? 라면서 이야기식으로 많이 기억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하니 제도도 나오고 뭔가 자꾸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역사 공부가 조금씩 단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힘들면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공부하시다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사의 그 첫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갈 테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준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습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